어스름한 새벽이 거치고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긴 시장골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면 번개시장은 파장 준비를 합니다. 생선 장사 20년의 백금역 할머니도 오늘 장사를 마무리하시는데요. 갈게요. 진명 간다. 안녕히 갑시오. 간대. 대우 되게 났다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는 대구 몇 마리를 챙겨갑니다. 물이 나올라서 몇 필에 안 들을게요. 어머니 대구 뭐 하시려고요? 아이고 말르려고. 대구도 말려요? 아이고 대구 말라놓으면 아주 좋지. 말르려. 대구 말리면 혹시 생대구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아, 더 비싸게 팔아야지. 말랐기 때문에. 작은 덕장이 보이는 백금역 할머니 댁. 집에 오자마자 시장에서 사온 대구 손질에 분주합니다. 옛날에 양반 들어가 수염에 태기에 이렇게 수염이 길었잖아. 그래서 양반 고기라고 제사상에 아주 제일 처음 올라가지, 야가. 양반 고기라고. 제사상,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양반 고기 대구. 크기가 비슷한 경우 같은 대구과 명태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수염의 유무로 대구를 가려냅니다. 효종 3년 승정원 이기에는 대구알젓 대신 명태알젓을 올린 자를 문책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젓갈을 담기 전 수염을 확인했다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고기는 배를 따면 안 돼. 배를 따가지고 말고 뭐 고기야. 이물이 없어. 그래서 얘 등을 볼게 얘. 염을 한 대구는 이제 해풍에 말리죠. 건대구는 꼬들꼬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 미식가들이 생대구보다 먼저 찾는 것이 건대구입니다. 남해 지역에서는 알까지 그대로 통으로 말린 것을 약대구라고 한다는군요. 이름 되겠어? 이래 걸어놓으면 이모 좋지만. 대구 세 마리면 집안 어른 감기 걱정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구는 보양식으로도 인정받습니다. 대구 아가미도 젓갈로 담궈 먹습니다. 이게 썩어리야. 야가 썩어리고 여기가 밥통이고. 대구 아가미. 대구 아가미래. 요거 넣고 깍두기 담으면 너무 아주 되게 맛있어요. 여기서 더 맛있는 깍두기는 없네요. 하나도 대구는 한 마리도 버릴 게 없어. 뭐든 다 먹어요.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생선 대구. 이미 다양한 요리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흔히 접하는 요리는 생대구탕입니다. 무와 대구를 넣은 팔팔 끓는 물에 마늘, 파, 소금 한 꼬집이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해도 담백한 살과 깊은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말갛게 끓인 지리와 달리 얼큰하게 즐기기도 하는데요. 고춧가루 아낌없이 넣어주고 여기에 묵은지를 듬뿍 넣어 한 소끔 더 푹 끓여줍니다. 국물 색만 봐도 목을 타고 칼칼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해장의 1등 동심 대구 김치국입니다.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해 대부분 단골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아까는 진짜 칼칼하고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혹시 어제 약 좋아하셨어요? 네, 한잔했어요. 누가 봐도 술 먹고 온 사람들.
지리보다는 얼큰한 김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맛있는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틀리니까. 시원한 맛이지. 깔끔하고 비린내 안 나고. 딱 그게. 술술 잘 넘어가고 그냥. 버릴 게 없는 대구는 찜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볼살이라고 불리는 아가미 아래쪽 살은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죠. 볼살에 오만둥이 넣고 끓이다가 아삭한 콩나물과 부추를 가득 넣고 양념장과 함께 약불에서 자작자작하게 졸여줍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대구 볼찜. 매콤함이 입안에 감돌면서 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 볼살은 달큰하기까지 합니다.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라는 양양군의 남해항. 이곳에 그물이 아닌 낚시로 대구 조업에 도전한 초보 어부가 있습니다. 올해로 귀여 5년 차 김인복 선장. 낚시로도 대구를 잡아요? 그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2, 3일 아니면 뭐 하루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얘가 2, 3일 전에 잡힌 건지 그물을 꺼내기 바로 전에 잡힌 건지 모르는데 낚시로 잡힌 건 어쨌거나 살아있는 게 잡혀온 거니까 선도 면에서는 좋죠. 왔구나.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네, 기어 체험 때문에 왔고요. 경기도 파주에서 어제하고 오늘 이제 직접 이제 업 하시는 거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어할 계획이거든요. 여기는 위판장 세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산하고 인구항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예요. 네. 아니, 정산하고 기사문하고 그 셋 중에서 팔아야 됩니다. 양양 사람들 그거 아니면 왔다 갔다 팔 수가 없어요. 귀여 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김인복 선장. 신입사원 가르치는 직장 선배처럼 오늘 어깨에 힘이 단단히 들어갔습니다. 3톤짜리 작은 배에 귀여라는 단어로 함께 탄 두 사람. 자주 가는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나오는 포인트에서만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이가 뭐 좋든 안 좋든 그거랑 크게 관계없어요. 잡았어? 잡았냐고! 없어요! 없어! 김인복 선장이 하는 외줄낚시 대구잡이는 한번 준비해볼까요? 연안 복합어업에 속하는 정식 조업법입니다. 주로 작은 어선들이 대구잡이로 사용하죠. 그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미끼는 제가 여기 현장에 현실에 맞게 제작을 했죠. 이런 노하우인데 이거. 그런 거예요? 무슨 이까짓게 노하우겠습니까? 아, 생미끼를 안 쓰세요? 네, 인조미끼 루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조각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나겠죠. 근데 이제 생미끼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측면에서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고폐질이라고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미끼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루어 인조미끼로도 충분히 잡기 때문에 굳이 생미끼를 쓰질 않죠. 오늘 충분히 잡으실 거예요? 충분히 잡아야죠. 외줄낚시 대구잡이는 인조미끼를 해저까지 내린 후 고폐질로 대구가 인조미끼를 물도록 유혹하는 조업 방식입니다. 고폐질을 얼마나 했을까요? 해가 떠오를 때까지 초보 선장의 낚싯줄엔 입질조차 없습니다. 보통 동틀 때가 가장 입질이 활발한 시간이라는데 여전히 대구 소식은 없고 귀여 체험자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 난 못 잡았어.
고기 잡는 거 찍으러 왔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 아무래도 위치를 옮겨봐야겠습니다. 어제는 남쪽에도 안 나오고 북쪽에도 좀 나왔다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아까 저쪽에 선장님 만나봐도 상태가 그닥 좋지 않으니까 또 이동해서 계속 한번 찾아봐야죠. 아까 선장님은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요. 한 마리요? 네. 그분 잘 잡으시는 분인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면 아마 고기가 없는 게 맞을 거예요. 그분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뭐 딴 데보다는 좀 나은 편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포인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귀여에 도전한 인생처럼 다시 한번 대구잡이에 도전해봅니다. 이번에는 대구들이 미끼를 물어줘야 될 텐데요. 마음은 급한데 미끼마저 빨리 내려가 주질 않습니다. 아유, 진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행여 장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초조해지는 김 선장. 선장님이 귀여 선배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며칠 따라다녀 보니까 어때요? 일단 뭐 많은 걸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이틀 차인데 역시 세상 사는 게 쉬운 건 없구나 싶고요. 그래도 이제 돌려가라면 고기 못 잡는 거. 그렇지. 그래도 이제 즐겁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주변에 어촌들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하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잘 잡은 거는 같아요. 올 3월에 대구 낚시 배들이 다 대박이었어요. 낚시로 대구 잡는 배들이. 하루에 제가 제일 많이 잡을 때는 104kg도 잡아봤고 104kg면 마리수로 거의 뭐 한 30에서 한 40마리고 사이 94만원인가 하루 나왔고 그 3월 달에만 매출액으로 치면은 680, 한 700 정도 아마 매출을 올렸던 것 같아요. 아, 저 대구 잡아서요? 네, 대구만으로. 그러니까 귀하는 사람들 중에 다 대구 낚시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때. 왜냐면은, 저같이 초보가 그렇게 많이 잡으니까, 아이고, 씨, 대구 어업으로 이게 귀여가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4월 들어서부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또 생각을 바꿨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대구는 구경도 못하고, 호기롭게 출항했건만 오늘은 아무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걸렸어요? 예, 네. 하나 잡혔어요. 아주 크진 않은데 오매불망 기다리던 대구가 잡혔습니다. 만족할 만한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와, 이거 며칠 만에 잡으신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 잡은 거는 거의 한 5일 만에. 다달한 변덕쟁이 사장님. 바다는 나한테 직장이니까 나한테 내가 돈을 벌게 하고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잘 줬다가 어느 날은 하나도 안 주다가 왔다 갔다.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고. 아직은 고마운 사장님이에요. 내가 미운 사장님이었으면 떴겠죠. 내 삶의 터전이자 뭐 내 평생 직장이죠 뭐. 바다랑 그렇지. 시골 사람들 논하고 밭하고 똑같죠 뭐. 씨 안 뿌리고 가서 거둬오는 보물 단지지 뭐. 대구잡이 인생을 살아온 어부에게도 귀여한 초보 어부에게도 바다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바다. 오늘도 대구잡이 어선들은 바다로 향합니다.